이제 박테리아제예요. 아니 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박테리아제? 네네 박테리아.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 애니멀로 TV. 자 2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2부 보면요 뭐 뒤에 어항들이 있어요. 그쵸? 크네요. 예, 이거 역시 커야 되는데 혹시 요 관리는 누가? 네,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관리는 요즘에 잘 못하고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뒤에 그럼 락들도 리얼 리프락이겠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요렇게 하는데 자 2부에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쁘다. 네. 저희가 최근에 요 닥터베슬러나 뭐 이지라이프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사용법이나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티키도 약간 처음 써보는 제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네. 저희가 쓰는 거 말고는 네. 사실 다른 거를 물어볼 때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네. 항상 여쭤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겸사겸사 이걸 좀 상세하게 또 공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어, 파란 뚜껑이 좀 마음에 들어서 네. 냄새도 또 좋고 이래서 한번 요거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트레스 자임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네, 박테리아제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코트랑 스트레스 자임을 항상 같이 따라가는 제품이거든요. 이 박테리아제가 스트레스 자임이고 스트레스 코트는 물갈이제라고 물갈이제 염소 제거제 네 염소 제거 중금속 제거 네. 그리고 스트레스 코트 장점은 알로베라 성분이 들어있어서 물고기 표피까지 보호해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유명한 제품으로 예. 저희가 그 멜라픽스하고 피마픽스 예. 예, 이 제품이 있는데 멜라픽스 제품은 박테리아성 감염에 예, 탁월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피마픽스 제품은 곰팡이성 감염에 탁월한 제품인데 보통은 그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발병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은 멜라픽스를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일주일은 피마픽스를 사용해 주시면 잘 모르시는 예, 질병에 대해서도 예,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네 그렇게 다 저희는 그 해수든 남수든 물고기 검명할 때 멜라픽스 무조건 쓰거든요. 네. 처음에 물맛 땜할 때 네네 예, 그때 항상 냄새 엄청 좋잖아요. 예, 어, 좀, 너무 전체 공간에 나게 알레 냄새가 예,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서 참 참 여기 SG 상사에서 이제 하는 거는 냄새가 일단 좋아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해수담수 다 상관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예. 이 제품 출시 이후에 예. 마린 제품이 따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린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아. 나온 제품이고 보통 마린하고 그 프레시워터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이름이 마린인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멜라픽스 대신? 네, 마린으로 나옵니다. 아, 네. 마린으로 위에 조그맣게 마린으로 써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 상관없는데 마린이라고 써있는 건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있다. 드립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는 잘 몰라서 네.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자 옆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닥터베슬러 제품들이거든요. 네, 요것도 사실 냄새가 좋고 한번 이제 좀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이제 주다 보니까 네.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뭐 레귤, 뭐 M, 뭐 X라지 이렇게 나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X라지라고 써있어서 좀 약간 크다고 생각했는데 사이즈는 다른 먹이에 비해 조금 그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 좀 작게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입했을 때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S 입자 크기도 있습니다. 아, 네. S 입자 크기도 있는데 네. 저희가 미디엄, 그 다음에 라지, 2X라지 네. 수입을 했어요. 네. 그 미디엄 제품이 제 입자가 가는 제품이에요. 예, 아~ 소형어한테 먹일 수 있는 제품이고요. 구피나 이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라지 제품은 한 10cm 가량 전후 그 열대어등이나 금붕어 뭐 이런 종류에 먹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단위를 하나씩 낮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반 사료에 대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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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소개 한번 해보 주시겠어요? 네. 특히 요런 거부터 한번 소개 처음 보는 거는 이거는 아마 저희가 네. 소개를 안 했던 제품이에요. 네. 이번에 저희가 수입을 준비 중에 있고 네. 곧 들어올 제품이거든요. 아곧 들어와요? 네 들어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처음에 API 제품 보셨듯이 박테리아 제품 예. 동일 제품인데 예. 이런 형태 제품 처음이에요. 저희 어. 그 아마 국내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데 그게 수족관 용품이에요? 예. 예, 박테리아제예요. 아니 뭐 들어있는 예? 게 있어요? 박테리아제? 네네, 박테리아제. 아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아, 지금은 한번 써가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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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말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액체랑 분말이랑? 네 맞습니다. 액체는 박테리아 원
그 원균이고요. 그 다음에 분말은 효소예요. 아~ 효소 복합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였냐면 일단은 그 수입할 때 박테리아제가 들어오잖아요. 생박테리아제는 그 안에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수입하는 제품도 보통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다만 수입되는 제품들은 포자 형태로 박테리아 포자 형태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제품의 단점은 이제 수조 안에 넣었을 때 박테리아가 활성화할 때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제품은 모든 거를 다 충족한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 박테리아 원균이 딱 돌리면은 분말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서 섞여요. 섞이면서 바로 활성화가 돼요. 근데 약간 지금 충격 먹었어. 네, 처음일 거예요. 이런 제품이 없거든요. 야, 역시 독일이 이게 기술력이 지금 이게 이건 거죠? 예, 맞습니다. 곧 수입될 네네네. 박포스프린트. 예. 아마 인기 많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오, 괜찮네요. 네, 수입을 써 있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캡슐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서 분말이 떨어지고 밑에 있는 액체와 섞이면서 박테리아제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야. 문자비 초기에 같이 써주시면 좋은. 네. 네. 보통은 초기에 많이 쓰시고요. 주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단가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고 있나요? 그리고 상세하게 여기 일단 그림으로 또 표기가 돼 있어서 저 같은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쓰면 근데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눠 쓰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겠네. 네. 이 옆에 거 한번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못 본 건데 저희가? 네. 저희가 네. 못 본 갈릭. 저희가 네. 이 제품들은 지금도 커버. 수입 준비 중이거든요. 아, 준비 중이네. 네. 지금 현재 배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셨다고 아, 예, 예. 네, 미리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라인업 그렸듯이 펌킨, 예, 펌킨. 라파초, 레귤러, 예. 그다음에 마트린, 그다음에 엑셀 프레이크, 플로랄 프레이크 요 여섯 종류 있는데요. 예. 추가로 들어간 게 갈릭. 예, 갈릭. 예, 갈릭이랑 갈릭, 그다음에 허브. 허브 성분 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아사이. 아, 아사이. 네. 아사이 베리할 때 아사이. 맞습니다. 사실 솔직히 갈릭이 이제 나왔다 그랬었는데 안 그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 갈릭 제품이 없을까? 와. 기본이냐? 요즘엔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잖아요. 와, 갈릭 플러스 돼가지고. 진짜 허브 냄새 나요. 아,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아직 지금 수입되고 있는. 네. 배 타고 있다. 베타 아시죠? 네.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잘 몰라요. 예. 갈릭은 저희가 그 사람한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예. 말 그대로 항암. 항암. 예, 그 다음에 항균. 예. 이런 효과가 많이 있고요. 식욕 촉진도 많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갈릭 제품은 굳이 따로 설명 많이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 그다음에 허브 제품은 허브하고 그다음에 쑥. 아시죠? 예, 쑥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아사이 제품은 말 그대로 아사이베리 그 열매 추출물을 제품인데 요 제품 개발 취지가 예. 그 아마존 강에 가면 아로하나들 있잖아요. 예. 아로하나들이 아사이베리를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나무가 그 아마존 강으로 떨어져요 열매가.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먹는 거를 찾아내서 그 성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성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발색이 많이 올라요. 붉은색 계열 발색이 많이 올라요. 이거 말고 기존 제품들도 잘 몰라요. 펌킨이랑 뭐 이런 것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호박인가 맞히거든요. 네, 호박 맞는데요. 호박 씨 추출물이에요. 씨 추출물. 네. 호박 씨 안에는 그 얘네들이 저희가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은 기생충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치료가 아니고요.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장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박이? 네.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썼잖아요. 그냥 기분 따라 하시죠. 그래서 그 기생충을 치료하는 중에 사용하시면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기생충 그 질병 치료 중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펌킨은 기초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라파초는 그러면 라파초는 그 질병 전반적인 질병에 그 대응할 수 있게끔 면역력을 증강시켜 면역력. 네. 그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아. 마트리는 백전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줘요. 아. 네.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네, 엑셀 플레이크. 엑셀 플레이크는 성장에 예. 탁월한 플레이크 종류고. 자, 플로랄 플레이크. 플로랄 플레이크는 이게 그 식물성이에요. 아, 식물성인데, 네. 일반적으로 식물성 많이 사용 있잖아요, 플레이크. 네.
근데 냄새 맡아보면 확실히 달라요. 네, 풍미가. 네, 일단,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제품들 자체의 냄새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진짜, 진짜로. 네. 잠시만요. 그림이 담수에서 다 같이 쓸. 네, 공용인데 공용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공용으로 쓰셔도 되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으로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제품이 보통은 이제 사료를 만들 때 그 어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분을 직접 그 회사에서 제조해서 만드는 그 사료에서는 별로 없어요. 네, 보통은 예, 어분이라고 되어 있는 회기라든 제품을 받아서 사료에 배합해서 쓰시거든요. 아~ 근데 그 어분이 뭐냐면 그 일반 생선을 우리 사람이 먹으면 가공해서 지느러미 떼고 머리 떼고 꼬리 떼잖아요. 그 뗀 제품을 갈아가지고 만든 게 어분이에요. 보통 살 제품은 사람이 먹고 그 나머지 제품은 나머지 그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비릿한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반응은 좋을지 모르는데 성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닥터 베슬러 제품은 직접 스칸디나비아산 자연산 생선을 직접 가공을 해요. 통째로 가공을 해요. 제품을. 아, 불량이 아니라? 네네. 통째로 가공해서 그 제품을, 그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성분 표기 그대로 100%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닥터베슬러 제품인지 한번 넘어가서 저희가 최근에 DK가 그 수초 영상을 하긴 해서 검증된 이지라이프 액체 비료입니다. 일단은, 예. 네. 요 제품 아쿠아메이커 제품하고 예, 예. 그 옆에 예, 이지스타트 제품 예, 예. 예, 이지스타트 제품이 박테리아제고요. 아, 그 다음에 아쿠아메이커 물갈이제. 예. 북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북을 먼저 이게 예. 그 질병 치료제로 요즘에 많이 인기 많은 제품인데 질병 치료제 네. 예, 예. 근데 이게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성분이 천연 성분이라서 화학적으로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병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라고 하면 약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약품은 저희가 이제 취급을 못하고 있어요. 약간의 취급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제라고 네. 쓰기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병을 이겨낼 수 있게끔 보완된 제품이에요. 장점은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없어서 많이 쓰건 적게 쓰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루엑시트인데? 네. 이거는 담수 쪽에서 시아노박테리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한테 안전한 제품. 아, 모든 생물한테. 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뭐예요? 이지카보.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제품. 네, 이지카보. 알았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통은 지금 액체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C캠에서 나온 플루리스 엑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거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좀 많이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끼 제거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끼 제거제를 좀 강한 이끼에 쓰시고 통상적인 약한 이끼에는 이지카보 쓰셔도 반응이 네,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이끼에는 RG 엑시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지카보. 네네네. 완전 효과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맞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피터거든요.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합 액체 비료예요. 아, 종합 액체 비료. 네, 네. 여러 가지 보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칼륨, 그다음에 뭐 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질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철 성분.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밸런스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액체 비료가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나는 무슨 발색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제품 많은데. 이 제품은 딱히 저희가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발색 완만하게. 네네네. 완만하게 잘 나오는 제품이고, 뭐, 이끼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다 사용하실 때는 증가되지만,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증가되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수초왕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일부 제품들은 과도증, 과하게 넣어도 전혀 반응이 없거나 이끼도 오지 않는 게 있는 반면에, 이거 했다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과도증에서 폭탄 맞았다. 확실하게 네. 용량대로 쓰셔야 됩니다. 네. 네. 용량대로. 그게 고수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러니까 시간 지날수록 에이 뭐 좀 해봤으니까 하면서 콸콸콸 넣기보다는 더 지날수록 이제 딱 맞춰서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저도 고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사실 요 라인업들이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이긴 해요. 그쵸?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그만한 또 성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이러한 걸 사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차장님 혹시 한번 네.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저희 그 SG 상사에서는 네. 그 일단 검증된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해요. 네. 저희도 어차피 도매다 보니까 네. 그 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예.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 이미 해외에서 좀 많이 인지된 제품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성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하게 예. 예, 저희는 컨택해 주시면 예. 저희가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 예. 좋은 제품도 많이 공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예, 많이 연락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저희도 이런 게 이제 문의를 많이 들어올 때 사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저희도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방문을 했으니까 이런 제품을 쓰시는데 문의점 있으면 저희한테 또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는 제품들도 배 타네요? 예. 자, 배를 타고 오는 이 제품들도 출시가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예, 또 한번 사용해서 사용 후기 검증까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사 닥터 베슬러 이즈라이브 API 수입 공식 수입 업체인 SG 상사에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자, 고생해주신 우리 오창원 태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DK 오창원 차장입니다. 예. 안녕 이 세상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